매일 산을 타는 고수답게 특별한 혈관 사수 비법이 있을 터 지치지도 않는지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건강고수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따라가던 제작진은 기진맥진? 비법은 대체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? 아 맞다. 아우 미안해 미안해. 피디님 있는 걸 깜빡했어요. 아 어머니 비법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? 비법요? 지금까지 봐왔잖아요. 건강 비법이 이미 공개됐다? 뭘까요? 아니 등산요. 이 등산이 제 혈관 건강 사수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. 고수가 중년에도 혈관 건강을 사수한 비법, 바로 등산인데요. 하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등산은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 오염을 막고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요. 여기서 알짜 팁 하나. 등산 중 큰 보폭을 유지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 중년 비만까지 타파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죠. 고수가 이렇게 산을 오르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.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관 질환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. 그때가 38살이었으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혈관 건강이 나빠진 거죠. 하루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숨도 못 쉴 정도였다니까요. 결국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. 협심증의 원인은 오염된 혈관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고수에겐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는데요. 60대에 아버지는 심장마비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. 제가 사실 더 건강에 신경 썼어야 했는데 소홀했죠. 협심증이 찾아온 뒤에야 아차 싶더라고요. 그러다 혈관 건강을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가족력이 있었던 고수, 위기 후 혈관 건강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. 그날 오후. 시원하게 운동 잘했다. 집으로 돌아온 고수. 외출 후 반드시 하는 루틴이 있다는데요. 갑자기 고개를 젖힌다? 알 수 없는 고수의 이상 행동. 이번에는 어깨를 있는 힘껏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. 아니 지금 뭘 하시는 거죠? 뇌 건강 지키는 운동하잖아요. 중년이 되면 우리 뇌도 자극을 줘서 건강을 지켜줘야 되거든요. 혈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뇌.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경정맥을 이완시키는 도리도리 운동이 첫 번째입니다. 여기에 하나 더. 삼각근과 승모근을 자극해 뇌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 으쓱으쓱 운동까지. 개운하다. 혈관 오염을 막는 고수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신선한 가자미에 이어 케일과 견과류까지. 아니 이건 다 뭔가요?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을 사수하는 1등 공신 재료예요.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은 높은 가자미.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년 비만을 막아 산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요. 여기에 하나 더.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케일은 혈압을 조절해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식재료랍니다.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고수표 건강 밥상 완성.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집밥을 챙겨 먹는다는 고수. 식사 방법에도 비법이 있으니 밥은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어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고요.